바이올리니스트였는지. 예. 파니는 바이올린 테크닉을 이제 한 단계 높인 경지를 한 단계 높인 사람이고, 바이올린으로 그 악기로 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들의 귀를 황홀하게 할 수 있는지. 네, 그래서 막 기록들 찾아보면 파가니니 연주를 듣고 기절한 사람이라든지. 아, 기절을. 네,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워낙 이제 쇼맨십이 좋아서 그 최초의 연예인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. 클래식. 예, 예, 클래식 쪽에 셀레브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.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였거든요. 저도 사실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런 바이올린의 화려함에 많이 이끌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7살인가 8살 때 처음 그 파가니니 카프리스 레코딩을 듣고, 아, 나도 이 곡을 꼭 해보고 싶다, 나중에.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화려한 소리가 날 수 있구나. 그때부터 이제 파가니니를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쥐고 있었죠. 손도 안 풀었는데. 이렇게.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다들 아시는 이게 이제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이거든요. 유명한. 이게 주제고요. 8번인가 9번 정도 변주를 해요. 근데 그 변주마다 성격이 되게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파가니니 성격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제 3변주일 거예요 아마. 물론 기교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. 네. 옥타브라는 테크닉을 써야 돼가지고 음정 맞추기가 어려운데,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기교가 아니거든요. 어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서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또 뭐 이런 피치카토. 지금 손도 안 풀고. 네. 악기 바로 가져와서 하는데. 아,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. 근데 이것도 사실 파가니니가 보편화시킨 기술이거든요. 원래 피치카토라고 하면은 오른손으로 한 게 일반적인데. 네. 왼손을 같이 이용해서 뭐 그러게요.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휘황찬란한 효과를 냈던 것 같고요. 굉장히 화려하게.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인간적인 면모까지 보여준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1악장의 2주제를 보시면, 소프라노가 노래하는 것 같은. 그러게요.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컨트라스트가 많이 되거든요. 기절했어요. 일어나세요.